식당은 정말 쉬운 내용입니다. 그냥 수정체를, 수정란을 20만 하면 되니까 몸에 넣어주면은 자연스럽게 임신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수정란 이식을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우리 한국말로 수정란을 대리모에 이식해서 임신이 되어 개체가 태어나는 시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만큼 좋은 7, 80%까지 나오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게 표준화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안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수정란 이식이 아직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냥 수정체를 이식하는 거에만 집중되고 동물을 만들어서 돈을 벌기 위한 거에 집중되다 보니까 표준화가 안 된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저거 배워와. 자, 우리도 이제 그 남농 강국도 돼야 되고 한우를 더 개량을 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돼 라고 해서 80년대 배워와서 90년대에 급속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살아있는 소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자만 수입을 하다가 이제 살아있는 소를 서울의 생명과학연구소에 수입을 했을 때도 난리였습니다. 암호병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그 소가 들어오는 거를 어릴 때 봤고요. 그리고 그 소가 죽은 거를 우리나라 처음으로 생우가 젖소가 비행기를 타고 1등급 아주 좋은 소 우유가 탄 새가 비행기를 타고 두에 다섯 마리가 들어와서 서울의 연구소에서 개를 이 과배란을 통해서 채란을 해가지고 이식을 해가지고 얻어진 것을 서울의 조합원들이 이제 가져갔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울의가 점점 좋은 우유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기 시작했죠.